5주년 기념 메모리얼 퀘스트. 근데 이거는 이번에 하겠지? 그때 이게 있었고요. 티켓 두 개 주고요. 코드도 주고. 메모리얼 퀘스트가 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노는 거예요. 로모르스전이랑 키오바토리전, 드레이크전, 모드레드전, 팔파스전, 아몬라, 그리고 그놈의 벨라흐무전, 게티아전. 앙케이트 메모리얼 퀘스트 해가지고서는 극한 난이도 데메테르전, 보다임전, 영영순유. 근데 이게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리토크리스도 1부 6장, 카마 2부 3장, 도만 2부 5장, 에비게일 2부 5장, 고흐랑 뭐 오다 노부나가도 노부카츠네요. 2부 5장 클리어 하면은 선택지가 늘어나요. 픽업에는 홈즈가 있고, 개위 인증 시험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오프라인에서 도는 그건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긴 하죠. 스태 캠페인에서 로그인 보너스 있고, AP 절반 수련장이랑, 그리고 극추가는 이미 됐으니까 이건 아마 없을 것 같고, 2부 5.5장 소모 AP 연구 절반이랑 이거 종화 등급 QP 획득량 상승하는 거 이게 패치가 될 거고요. 서번트 개념 예장, 커맨드 코드 확장 앤드 소지 QP, 기간 한정 데일리 미션이나 엑스트라 미션 추가해서 돈을 얻을 수 있고요. 악간의 이야기 초회 클리어가 성정석 2배인 거, 그리고 서번트 코인은 이미 받았고, 1일 1회 한정 가차, 이게 유료 돌로 되는 거예요. 북주머니는 제 영상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4탄 한다라고 나왔죠. 강화캐스트 14탄 한다라고 나왔고, 기간 한정으로 다빈치 상점에서 아이템들 몇 개 열리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5성 서번트 상시 엔드 기간 스토리 해금 애들 중 하나 얻을 수 있는 거. 뭐 보통은 공명 가져가기는 하는데, 보통은 이제 스토리 해금인 애들이 좋습니다.